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캐스터 박지슬입니다. 설레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설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우선되어야겠죠? 이번 설은 언제가 가장 막힐지 알아보고 설 명절 고속도로 이용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설은 짧은 연휴 기간과 통행료 면제, 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교통량이 2.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간의 귀성으로 설 전날인 15일에 정체가 집중될 걸로 예상되고요. 귀경은 설 다음 날인 17일까지 정체가 이어졌다가 이후에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연휴 기간 중 언제가 가장 밀릴지 알아볼까요? 먼저 귀성 방향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16일은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어렵겠고요. 귀경 방향은 설 당일인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또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최대 정체가 이어지다가 이후에 완화되겠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기간은 2월 15일 목요일 0시부터 2월 17일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습니다. 일반 차로 이용 시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내주시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단말기 전원을 켜서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 전용 차로제 구간과 시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1번 경부선 신탄진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그리고 50번 영동선은 신갈과 여주분기점 구간 양방향에서 운영되고, 강릉분기점 대관령 구간은 인천방향 1차로에서 시행됩니다. 2월 14일 수요일부터 2월 18일 일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막히는 구간에는 승용차 전용 갓길 차로제도 운영됩니다. 2월 14일 수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5일간 시행되고요. 이 임시 갓길 차로제 표지판이 보이면 이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차로 제어 전광판을 활용해서 전방속도 안내 시스템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인데요. 후미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정체 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평균 주행 속도를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가 혼잡할 때 교통정보를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 바로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앱입니다. 우회 국도 정체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설 전용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1588-2504 콜센터도 운영되니까 명절 기간 동안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1번 경부선과 50번 영동선에서 드론 단속을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요. 기간은 2월 15일 목요일부터 2월 1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단속 대상은 끼어들기, 갓길 주행, 지정차로 위반 차량들이고요. 운영 구간은 50번 영동선, 여주 분기점을 포함해 10개소입니다. 또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추가되는데요. 졸음쉼터 및 요금소에 471칸, 휴게소엔 826칸, 총 1,297칸이 더 설치되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첫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안전조치 후 사람은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하시고요. 둘째, 장시간 운전으로 졸음이 몰려온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출발 전 전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세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대피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 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꼭 전화 받아주세요. 지금까지 2018년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설도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